노래가 좋아요 진짜. 정말 좋아요. 저는 제목도 아주 참신하고 마음에 이게 쏙 들어오고 네, 절대 안 잊혀질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아니 근데 임팩트가 있어요. 가사에 임팩트가 있어서 특이해야 좋아요. 되잖아요. 네, 특이해야 돼요. 이건 금방 기억. 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인상이 깊어요. 강렬해요. 처음에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 삐딱선 노래를 갖고 오셨는데 아니 이게 제목이 뭡니까? 이게 제목이 뭡니까? 이제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삐딱선이요. 아 이제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노래가 왜 삐딱선이냐고. 그래서 이 노래를 그 아침마당에도 또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유산슬 씨의 그 합정역 5번 출구 네, 그 노래와 그리고 진성 선배님이 안동역에서를 행복하신 정경천 선생님 네. 정짜르트 선생님으로 돌아잖아요. 정짜르트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만드신 예,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받으셨네요. 그래요? 예. 그러면 새 노래들을 냈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방송에서 못 뵈서 그렇죠. 제가 8년을 쉬었어요. 와. 네.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99년도부터 정말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종횡무진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좀 쉬고 싶어. 근데 그때는 또 아이가 어렸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8년을 쉬면서 아예 육아에 네, 아이를 육아에 키우고 그럼 그 아들이 좀 컸어요 이제? 지금 15살이 되고요. 중학교 2학년이겠네요? 중학교 2학년. 어머, 사춘기 안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사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전 무지 걱정, 그러니까 주변 엄마들이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말 야 어떡하니 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외로 애가 일찍 철이 든 거예요. 예, 네, 그동안에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일찍 철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야, 잘생겼다. 네, 아주 철이. 귀엽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뻐라. 어머, 엄마 모습도 있고. 참, 천성이 좀 착하게.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사춘기 시작됐는데 저는 이제 반항이나 혹시 이런 거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반항이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머니 방심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사춘기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아이 들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삐딱선 탈 일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사춘기가 오는 게 당연하대요. 그럼요. 근데 이제 얼마나 좀 약하게 오느냐 좀 강하게 오느냐인데 또 다 지나간다고 하니까요. 근데 아마 뭐 이렇게 마음고생 안 시킬 만큼 아주 잘 그럼. 아, 오히려 저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럼. 네. 아니. 듬직하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이광기 우리 오라버니랑도 친분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아니, 제가 아는 그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한번 나오셨는데 어머님하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마 우리 또, 뭐라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우리 김혜영 씨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작가님한테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야, 근데 작가님도 너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최근에 개인사가 밝혀지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좀 많이 하셨겠다 싶기도 하고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셨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이광기 선배님 사실은 너무 오래된 팬이에요. 그래서 네, 선배님이 연기도 물론 잘하시지만은 그 아프리카 아동들 뭐 이렇게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저를 이렇게 또 아침마다 추천해서 감사드리고 그 제가 그 사연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네 그렇게 이제 좀 몇 번 아픔을 겪고 다시 돌아왔고 네 아침마당에서 이제 그 새 출발. 다시 활동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나오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듣기로는 사실 헤어질 마음이 없으셨대요. 이제 남편께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얽히면서 네네네.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셨는데 남편께서 또 먼저 원하셨고 또 판사님께서 오히려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이혼할 때 보면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싸우거나 뭐 이렇게 성격이 전혀 안 맞는 오히려 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건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서 불미스러운 네. 사건이 터지면서 먼저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아. 저는 아니 내가 이혼 사유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못하겠다 이혼 못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가다 보니까 판사님까지 만나게 됐는데 판사님이 혜영 씨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이게 계속 끌다 보면 10년 더 넘게 갈 수도 있어요. 왜 여기에 아까운 시간과 돈과 그 인생을 낭비를 하냐. 이제 그냥 아니다 싶으면 딱 끊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 길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제 나 놔줘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결국 결론은 그렇게 결정을 짓게 됐었어요.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그럼요. 힘든 네. 결정하시고 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정말 그때 네. 안아주고 싶었고 예. 아드님 잘 키우면서 네. 새로운 삶을 사신다고 맞아요. 하니까 또 저희가 응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랑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귀순 가수 김혜영님의 롤러코스터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여다봤더니요. 출신 성분에 막혀서 가수 되기를 포기했던 어린 시절이 있으셨어요.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가수가 되고 싶으셨군요. 어린 그렇죠.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북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워낙 노래를 잘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엄마가 그 노래 가수가 되려고 했다가 키가 작아서 못 가시 이렇게 그 스카우트 안 못 되셔가지고 엄마가 내 대리 만족을 해야 되기 싶어 내 자식을 꼭 가수로 키우고 싶다 해서 저를 6살 때부터 가수 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얘 노래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김일성 생일 그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온수기 10주기 해가지고 이제 큰 축제였는데 각 그 전국에서 그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예. 유치원생들을 독창이라고 그러죠 솔로 가수를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10명 중에 두 명이 딱 남은 거예요. 그 두 명 중에 김혜영 씨가 된 거예요. 최종 2인.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김혜영이고 나 이쪽 한 친구는 전혜영이에요. 이름이 혜영인데 그 친구가 바로 북한의 휘파람 아시죠? 네. 휘파람 원곡자예요. 네. 그 친구하고 제가 라이벌로 두 명이 남아서 이 중에서 한 명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오디션이라고 하는 시연회라는 거를 봤어요. 심사위원들이. 아, 이게 도저히 이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점수를 한번 내면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제가 8점을 맞고 그 친구가 7점을 맞았어요. 이겼네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날 우리 유치원에서 저를 집에도 안 보내고 선생님들이 그냥 안고 잔치였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다시 시연회를 봅니다. 왜요? 왜? 갔더니 제가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 조부모님이 한국이 고향이셔요. 아 남쪽 출신이요. 네네. 그리고 그쪽은 부모님이 대남 연락서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 이렇게 조금 약간 그런 거 보내는 중요한 어떤 좀 부서에 있는 고위급. 네. 임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출신 성분에서 꽉 막힌 거예요. 북한은 일단은 출신 성분에서 남한의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일본의 가족이 있는 거, 이게 딱 제일 저거예요. 완전 적대의 출신 성분에서 완전히 누락이 되는. 근데 저희가 일본에도 친척이 있었고 남한에도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바로 거기서 그냥 어린 마음에 상처가 크셨겠다. 출신 성분에 가로막혀서 꿈을 펼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셨는데 대학 시절에 갑자기 찾아온 기회로 배우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배우예요? 배우는 사실은 그냥 꿈속에만 있었어요. 북에서는 배우라는 직업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다시는 나는 이제 가수 활동 안 할 거야, 음악을 안 할 거야 하고선 공부만 계속 하다가 엄마처럼 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거기는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7살 때 학교를 졸업을 해요. 네. 그러면 17살 때 대학을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대학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평양에서 배우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이 오신 거예요.
배우 뽑으러 오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어머. 다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뭐 잘못해서 잡으러 왔나.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쭉 돌더니 제 앞에 서서 동문 나오라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워. 영문도 모르고. 내가 뭐 잘못했지. 그래서 나갔더니 거기서 이제 한 10명인가 친구 그 나왔더라고. 뽑힌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켜보는 거예요. 뭐 머리 올려봐라, 뭐 뒤로 돌아봐라, 그다음에 뭐 다리가 고든지, 그리고 이제 대사를 또 시켜보고 노래도 시켜보고 하더니 합격. 오. 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또 이제 어디 전문학교에 와라 해서 시험을 다시 봤어요. 또 거기서 또 합격이 돼가지고 평양 연극영화대학에 올라가는 올라가는 말하자면 그 합격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완전히 합격된 건 아니고 올라가 다시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시험을 또 봤어요. 와. 그래서 세 차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아홉 차례 시험을 봐서 평양 연극영화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전공을 바꾸고 그리고 배우 활동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 배우가 꿈, 사실은 아 배우 되고 싶다 했는데 그게 꿈이 현실로 된 거죠. 뭐 예사롭지 않은 성장기를 보내셨네요. 그럼 북한에서도 많이들 알아보시고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로 사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목숨을 건 도전을 하게 되셨을지. 바로 그날, 운명의 날. 정말 1996년 1월. 예, 1월. 네. 날짜를 정확히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정확히 하시네요. 기억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희 부모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치밀하게. 네. 근데 저희는 몰랐죠. 저희는 모르고 저는 또 평양 연극영화대학에서 방학 때 내려왔었어요. 집에. 내려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외국에 저기 양강도 해산에 친척집이 있는데 결혼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에 참여 가자 해서 우린 그냥 아 좋다 온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가보기는 또 처음이니까.